고맙습니다. 오늘 법어 강의는 제17장 자신의 3대력을 점검하는 방법. 내 3대력은 무게가, 등수가 어느 정도 가느냐 하고 생각이 기울어질 때 그때 자기 3대력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신 장입니다. 이 3대력이라는 용어는 대종사님께서 창제하신 용어예요. 불교나 유교에는 이런 말이 없죠. 그리고 정전에도 3대력이라는 용어가 참회문에 한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정업은 면치 못하나니 그 대문. 그 대문에서 3대력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막병진. 사막병진이라는 용어도 정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이론상 수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병진이라는 내용은 이론상 수행이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론상 수행이 사막병진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원만하게 총합적으로 하는 그런 뜻이죠. 이 3대력과 사막병진 수행이라는 말씀은 주로 대종경에서 정전을 해설하실 때 사용하신 용어고 대종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3대력이나 사막병진 수행이라는 말씀은 좀 후일에 나온 용어예요. 초기에 나온 말이듬이 아니고 후일에 나온 용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수행자의 법력평가는 그 스승이 하게 되어 있죠. 직접 가르치고 있는, 직접 그 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듣고 보고 있는 스승이 종합적으로 그 제자의 등유를, 법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내가 나의 법력을 평가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느낌으로만 알죠.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가 너무 낮춰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너무 높여가지고 보는 견해도 있고 사실은 엉뚱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낮출 것도 없는 거고 현의상을 가지고 너무 낮출 것도 없는 거고 또 법위에 대한 관념과 상을 높여가지고 자기 법위를 너무 높여서 평가하는 것도 그 좋지 않은 일이죠. 일반적으로 3대력을 말할 때는 불지에 오른 불보살의 법력으로만 생각해요. 3대력 하면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법력, 그걸로만 3대력을 이해한다 말씀이죠. 그러나 3대력의 의미를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착오가 일어난다. 3대력의 의미를 불지에 오른 불보살의 법력, 그렇게만 딱 정해놓고 이것이 3대력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도 우선 3대를 얻으면 성불을 했다 이 말씀으로 통하거든요. 성불과 3대력이 이퀄로 하나가 된 것으로 말씀이 되어지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사막을 수행하는 세 가지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어. 가령 3대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때 그 장소에서 사막을 병진 수행해서 얻어지는 실력, 그걸 3대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불보살이 되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순간에 사막 병진 수행을 하면 그것이 그 사막을 병진해서 얻어지는 3대력이다 그 말이에요. 대자를 빼버리고 삼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대력을 완성한 부처님의
인격을 완성한 그런 내용으로도 본래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지만은 수행자 입장에서 수행해 갈 때에 삼재를 그렇게 어렵게 요원한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착오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오늘 자신의 삼재력을 전공하는 방법, 이리 말씀하셨거든. 정관 정사께서. 우리는 아직 불보살이 아닌데 수행자인데 수행자로서 자신의 삼재력을 전공하는 방법,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삼재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전제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재력의 의미를 꼭 완성된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수행자가 사막을 병진하면 능히 그 순간에 삼재력을 갖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법력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법력을 측정해 보려고도 안 해. 해 보려고도 안 해. 그런데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정관용원께서 하신 법어에 의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해볼 필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늘이 표준을 세우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공부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령 82살이면 82살 된 나이에 이런 기점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법력도 어느 기점을 딱 정해놓고 출발해야 뭐 가늠이 나죠. 엿먹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그 법을 사용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 평가한 기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공부하는 기점을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삼대력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삼대력은 어느 곳에 있을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의단을 가지고 한번 연마해 본다면 어디 있을까요? 삼대력을? 어? 어느 리에 있어? 한 제자가 불가의 얘기를 하나 예를 들려보랍니다. 한 제자가 동산 수초라고 하는 스님 앞에 가서 동산 수초가 북송시대 승려인데 말을 달고 있었어. 저울에다가 마작수함 있죠? 삼배를 달고 있었어. 달고 있는데 그 스님 앞에 가서 무엇이 부처님의 적적대인이 있고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부처의 진위가 뭡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동산 수초가 대답하기를 마삼근이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불교 화두로 많이 해. 응용하는 말이요. 마삼근. 이 삼세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것을 여러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마삼근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스님이 옷을 한벌해 입으려면 표준적으로 마가 세근이 들어가. 그러니까 마 세근 옷을 입은 너가 곧 부처다. 물을 거 없다. 네가 부처인지 뭘 물어보냐? 그렇게 응답한 뜻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스님이 마 세근으로 이 승복을 해 입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한국 스님들은 그 마세근으로 안해 입지 않나? 좀 다른 천으로 해 입지만은 중국은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다. 그래서 스님이 옷한 벌을 해 입으려면, 승복 한벌해 입으려면 세근이 되니까 스님 그 당신이 바로 부처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마삼근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는 거니? 지금 동산 수초가 마세근을 달고 있었어, 저울에. 그러면 동산 수초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세근에 있겠지. 동산서초 마음이 마세근에 있어 지금. 아, 마 다뤄보니까 세근이로구나. 이때 물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동산서초가 마세근이야.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육신, 이것에다 옷을 입히는 마색은 너, 그 말이 아니고 마음. 내가 지금 마색은을 달고 있는데, 마색은을 달고 있을 때 부처님은 마색은이야, 그 말이지. 에? 마음, 마음, 마음을 딱 지적한 거라. 마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스님이 응답할 때 마음을 가르치지 몸을 가르쳤겠어요? 그러죠? 이 응답은 여러 응답이 있어. 어떤 어느 응답이 꼭 맞다고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 해설은 유정에 국한한 해설이요. 유정무정에서 유정, 사람, 중생, 유정에 국한한 해설이요. 그죠? 스님 한 분, 마 한 벌. 이 말, 유정에 국한한 해설이요. 두의 응답은 유정무정을 모두 포함한 오직 마음 거는 곳에 부처가 있다. 부처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부처가 누굽니까? 부처는 마음 가는 곳에 있다. 아시겠죠? 가령 내가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 부처는 어디 있는고? 마음이 몸에 갈 때는 부처가 어디 있어? 몸에 있고, 마음이 성품으로 갈 때에는 부처가 어디 있어? 성품에 있고, 그죠? 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부처가 있다, 그 말이요. 그죠? 이 수행자의 큰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을 잃고 살 때가 없죠.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활동할 때나 언제나 마음하고 같이 있는데, 그 마음 가는 곳, 그것이 곧 부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불가에서 수행을 못해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행동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삼대력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할 때는 그랬지만은, 삼대력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는 어찌 대답할까? 그런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 응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삼대력은 불보살의 마음에 있죠. 불보살의 마음자리에 있어. 삼대력. 삼대력은 완성한, 부처님의 경지를 완성한, 그렇죠? 완성한 경지, 성부르 경지, 견성 오도한 경지, 그런 삼대력 자리는 불보살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둘은 선악을 떠난 선과 악, 마음은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둘 중에 하나를 내. 그런데 선악을 떠난 지금 당신은 묻는 마음에 있어. 삼대력은 마음을 낼 때는 우리가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내는데, 선한 마음도 아니고 악한 마음도 아니고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삼대력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묻는 그 마음자리에 삼대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이런 그 수식어를 붙인 삼대력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때 삼대력은 그 순간의 삼대력은 묻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수행자는 누구나 삼대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는 누구든지 삼학을 병진 수행하면 그 순간 삼대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삼학을 병진하는 삼대력을 계속해 가면 부처님의 삼대력과 복음할 만한 그런 삼대력이죠. 계속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야 지속적으로 삼대력을 수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대륙을 향한 불지 출발을 지금 우리 불성에서 다시 출발해요. 출발의 기점을 부처님에서 출발해요. 나는 중생이다. 나는 육도 등급에서 중생이다. 나는 법이 등급에서 어느 정도다. 이런 그 등급에 출발하지 말고 깨끗이 비워버린 무로 돌아간 공으로 돌아간 그런 심경으로 불지 출발 저 출발을 부처님의 불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공부인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해요. 공부인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해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도 부처님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항상 중생으로 있어봐봐. 숭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요 감이 있는데 제일 못난 감부터 먹어봐봐. 그 사람은 항상 못난 감만 먹어. 제일 좋은 감부터 먹어봐봐. 그럼 항상 좋은 것만 먹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부처님으로 출발하면 항상 그 사람은 부처님일 것 아니에요? 항상 중생으로만 출발하면 그는 항상 중생일 거란 말이요. 그죠? 그래요, 그러냐? 그러냐? 각성해야 하는 거야. 오호, 내 마음이 부처로구나. 이 자리를 확실하게 각성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마음,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초와 능력을 갖춘 것이 된다 말이야. 괜히 말로만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성품이 법이다. 말로만 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러나 각성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서 마음이 부처님 것을 각성하면 언제든지 그 순간순간 부처의 입장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삼대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삼대력이 어디 있는가 아시겠죠? 자,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릴게요. 본문. 삼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응? 삼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의 정도를 알 것이요. 수양력의 정도를 알게 된다. 내가 내 수양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측량해 보려면 내가 첫째는 정할 때내 마음이 몇 번이나 나가는가? 그 수를 늘 헤아려서 비교를 해봐. 그러면 내가 수양력이 어느 정도 증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날때그 마음이 끌려가. 끌려서 거기에 묶여버려. 물들어 버려. 그렇게 되는가?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마음은 나지만은 끌려가는 일은 없구나.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그걸 잘 이해하면 안다. 무슨 말인 거니? 정신수양, 정전에서 정신수양의 요지에 정신이라 함은 본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그 말씀이 나오죠. 분별성과 마음 나는 거. 주착심, 마음이 끌려가는 거. 그렇죠? 여가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었어. 아, 그 무궁화가 참 아름답다. 제가 이 꽃집에 가보니까 무궁화가, 빨간 무궁화, 색으로가 그냥 빨갛게 좋게 피었어. 아, 저것을 내가 우리 정화관으로 갖다 심어놔야 되겠구나. 내가 정화관 앞에 심어놨다니까? 심어놨는데, 그 꽃이 참 아름답구나. 다른 모든 꽃보다 그 꽃이 제일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봐서 이꽃진 후에 이파리도 겨울에 져버립니까? 아니요. 1년 내내 이파리 그대로 있고요. 꽃도 계속해서 피어요. 그러더라니까. 이제 보아야 알겠지만,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그래서 갖다 놨어. 그런데, 처음에는 붉은 꽃이 새송이가 아름답게 피었으니까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저거를 정화관에 옮겨서 심어야 되겠다 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끌려가더라니까. 응?
저 꽃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그 꽃을 이제 사다가 심어 놨어. 근데, 마음 대중이 사물을 볼 때, 처음에 첫 생각하고, 그 생각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도 차이가 나요. 그를 하나는 분별성이라 하고, 둘은 추착심이라고 그래요. 왜 성이라 하고 심이라 할까? 분별은 성이라 그러고, 추착은 심이라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전에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에요. 분별은 근본적으로 해요. 붉다, 노랗다, 그렇잖아요? 물이다, 해다, 이건 분별이죠. 그건 근본적인 분별이에요. 그거는 선악 간에 선악이 없어요. 근데 거기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묶여버려 거리.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묶여버리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고 묶여버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묶여버리고, 묶여버려. 묶이면은 마음이 자유를 상실하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자유를 상실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정할 때 마음이 나가, 분별성이 나가. 이것을 몇번 하는가 잘 조사해 봐라. 여러분, 조사해보는 분 계셔? 아, 송혜진님이 조사해본다니. 맞아. 그렇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니까. 조사를 해봐야 돼. 또 이제, 이 나간 마음이 끌리는가? 이걸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성과 추착심을 내가 잘이 삼학병진 수행으로 조절을 잘 하고 있는가를 가늠을 잡고 수행을 해야 돼. 빈틈없이 해야 돼요. 이 정신 수양은 빈틈이 없어야 돼. 틈을 주면 벌써 바람이 새니까. 아시겠죠? 바람 새면요. 큰 풍선도 그만 바람 쑥 빠져버려요. 그러죠? 이 새는 것이 큰 문제예요. 정신도 우리가 삼대력이라고 하지만은 세 가지 큰 마음의 힘이라고 하지만은 삼대력도 바람이 새기 시작하면 곧 새버려. 이 틈을 주면 안 돼. 이 삼대력을 쌓으려면 수양력, 영구력, 취사 이세 가지 마음의 실력을 쌓고 또 쌓고 아주 정진 분발하는 마음으로 쌓고 또 쌓고 이렇게 정진해 가려면 틈을 주면 안 돼. 세면 안 돼. 그리고 불가에는 모루라는 말을 잘 써요. 모루. 셈이 없는 공부를 해라. 알죠? 복락도 셈이 있는 복락으로 쓰지 말고 셈이 없는 복락을 장만하고 활용해라. 모든 것을 셈이 없는 것으로 축을 삼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 법문을 잘 명심해야 돼요. 정신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셈은 곧 쇠버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신력 쌓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쌓고 무너뜨려버리고, 쌓고 무너뜨려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이들 안 오지. 쌓이들 안 해요. 그런데, 정할 때 마음으로 나가는 것, 번수를 세어봐라. 정할 때가 뭔 말이에요? 일 없을 때, 고요할 때, 이렇게 말 없이 가만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어. 그렇죠? 좌선할 때도 쉬는 때죠? 좌선할 때. 또, 일 없이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속으로, 아, 내가 일 없구나. 수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죠? 수양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이 우주 큰 덩실한, 좀이 연기어린이 대기하고, 대령 대기하고, 합헌 자리에서 고요히 쉬고 있단 말이야. 나도 없고, 천지도 없고, 그런 텅빈 자리에 의지해서 가만히 쉬고 있어. 그것이 정할 때예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 정할 때 마음이 고요하게 움직임이 없어. 그럴 때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나는가?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잖아. 그래도 바람이 일어났지 않아. 그건 자연치요. 허공은 빈 것이지만은 자연히 바람이 일어나. 바다는 큰 물이지만은 자연히 파도가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분별성이 일어난다니까. 그 분별성 나는 것을 가늠을 잡고, 가늠 없이 있으면 그것도 몰라. 근데
내가 분별성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가늠을 잡고 그 번수를 세어보아라 그 말이야. 그러죠? 정신 차려 세어보죠. 그럼 정신 못 차리면 못 세어봐. 분별성이 난지도 안 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틀려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이 좀 쉬자. 고요한 자리 한번 쉬자. 이거 수행자가 하는 것이요. 보통 중생들은 그러고 그냥 잠자거나 푹 쉬거나 생각 없이 있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수행자는 쉬는 시간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이 정력을 키우는 그런 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나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나서 마음이 나가. 그런 것을 정신 차려 가지고 마음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번수를 세어봐. 나중에 내가 이번에 내 시간이 있어서 푹 쉬는 동안에 번뇌를 끓였는가 안 끓였는가 그걸 점검해봐. 그러면 자기의 삼대력을 알 수가 있다. 수양력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수양력을. 자기의 수양력. 이것은 분별성이, 분별하는 마음이 천진난만 하지만은 분별을 해요. 분별하는 마음이 몇 번이나 나는가. 그걸 잘 세워서 비교해 보라. 그래서 그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려 한갈된 정신력을 갖출 수 있는 실력을 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래야 수양력이 자꾸 정진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수양력을 점검해 보라.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좌선을 하고 내일도 좌선을 하고 오늘도 휴식을 하고 잠시 후에도 휴식을 할때 휴식을 하면서 가만히 해요. 그런데 그런 그 휴식 시간에 자기의 수양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점검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간혹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 그냥 늘 점검할 필요는 없어. 그것도 괜히 먼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늘 점검할 필요는 없지만은 간혹 점검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잘못된 것을 고쳐.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좌선할 때에도요. 참 정신 차려서 잘 고쳐가는 분은 좌선의 설력이 더 발전되지만은 형식적으로 오늘도 좌선하고 내일도 좌선하고 하는 분은 발전이 없어. 그 지극한 경지에 사무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정할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근은 항상 동에서 정으로 쉼 없이 바뀐다. 어느 때든지 육근이 한번 정하는 시간 동안을 말한다. 육근이라는 것은 동하다가 일하다가 활동하다가 쉬다가 활동하다가 오래 쉬어도 그 사람 죽은 사람이지. 너무 오래 쉬면 그렇지 않아? 좀 오래 동해 봐. 아이고 쉬고 싶다 그러죠. 동해 너무나 오래 동해도 사람은 죽고 너무나 오래 정해도 사람은 죽어.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하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여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자꾸, 수시 변화가 되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간에 있어, 사람은. 그런데 그 동정간에 생명을 존재하고 사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할 때, 고요할 때, 모든 행동을 쉴 때, 그때가 정할 때예요. 그 정할 때에 육군이 한번 정하는 그 시간을 말이야. 한번 정하는 그 시간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할 때는 어느 때든 길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길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짧기도 해요. 이 정할 때라는 말은 길게 정할 때도 있고, 짧게 정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짧든지 길든지 간에
한번 정할 때 마음이 나가는 번수를 세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마 간혹 해봐야 돼요. 안 해버리면 그냥 언제든지 안 해버려요. 예를 들면 좌선을 떼어 정한 시간은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잠시 쉬는 시간을 정할 때는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깊은 수양을 원하는 수행자는 하루 종일 정할 때도 있죠. 응? 하루 종일 정할 때도 있어. 그래, 마음 나가는 번수를 세워봐라. 마음으로 정할 시간을 정하죠.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좌선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시계를 보고 한 10분 동안 쉬었다 뭐 하리라. 마음으로 정하죠? 정할 때를 마음으로 정해. 그 정하는 시간, 그동안에 그 말이요. 정하여 그 시간 안에 번뇌를 일으키는 수를 말하며 이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그 말이요. 한번 일어나는 번뇌가 각성에 의하여 곧 사라졌는지, 번뇌가 일어나. 그런데, 번뇌로구나. 그럼 번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번뇌가 일어났는데, 번뇌 따라서 그냥 번뇌를 더 일으켜. 하고, 새벽에 부는 바람, 바람까지, 저녁까지 간다 그러죠. 새벽에 부는 바람, 저녁까지 간다 말이죠. 그지? 이 마음의 세계에서 한번 번뇌를 일으키면, 번뇌 따라가, 마음이. 그냥 오랫동안 번뇌 따라서 묶여 살아. 알죠? 이것이 습성이 되면요. 습성이 되면, 그런 경계가 오면 꼭 그런 번뇌가 일어나요. 이런 악습이죠. 이거를 조심해. 그래, 아주, 근본을 다스려야 돼요. 1시간을 정하여도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수양력이 상당 수준에 오른 거다. 좌선할 때 1시간 동안 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 분은 상당한 수양력의 도수에 오른 분이다. 이렇게 알아도 된다. 그 말이야.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지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옥지에서 여기죠. 샘터가 있죠. 여기 샘줄이 있죠. 그걸 옥지라고 그래요. 옥지에서 감로, 이제 샘이 나오는 거야. 옥지에서 샘이 이렇게 나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침이 입 안으로 확 고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침이 안 고여요. 생각을 탁 쉬고 그럴 때는 침이 고여요. 옥지에서 감로가 솟아난단 말이지. 어느 분이 수행하시는 분이 그래요. 나는 번뇌는 아니라는데 감로가 없다. 감로가 없다.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체질상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걱정할 건 없어요. 번뇌를 쉬고 고요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몸은 정신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작용 따라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으로 번뇌를 조복받으면 반드시 옥지에서 감로 그 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그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선의 기틀이 세워진 것이요. 선의 기초를 이제 세운 것이에요. 그런 분은 크게 성공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맛이 들고, 이제 하는 대로 된단 말이죠. 하는 대로 돼야. 한번 되면 두번 되고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들어서 잘 되는 분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분이고, 이런 분은 좌선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을 말해서 때를 기약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은 때를 기약할 수가 있어. 반드시 그분은 불보살이 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돼. 그 반대로 정한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번뇌가 일어나거나 마음이 동하게 되면 그만큼 수양력이 부족한 것이고 정신의 자유와 자주힘을 상실한 것이지 않겠어요? 이 수양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이 공부법, 정할 때 마음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또, 옥지에서 감로가 솟아오르는지, 안 솟아오르는지. 그런 가늠. 이것이 수양력을 측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러니. 그 다음에, 동할 때. 동할 때, 이제는 동한단 말이에요. 정할 때는 그것이 수양력의 기초이고, 동할 때는 마음이 끌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끌리는 정도를 측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동할 때는 마음이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동할 때라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심진작용을 할 때예요. 그렇죠? 이 뇌로 생각을 하고, 의식, 또 이 다른 오근으로 활동을 하고, 그럴 때 동할 때죠. 마음도 동하고, 육신도 동한다. 그 말이죠. 동할 때는 경계를 당하여 심리작용을 할 때인데, 다시 말하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연마할 때나, 무슨 일에 열중하여 그 일에 정신을 집중할 때, 가령 연마할 때에도 연마하는데 정신이 집중되죠? 이럴 때에도 일에 집중되죠? 그렇죠? 그 정신적인 생각에 몰입해 있고, 그 육체적인 활동에 몰입해 있단 말씀이죠. 그때 동할 때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교리, 이 정정자 법어를 연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나는 한 시간 동안 연마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리라 그랬지만은, 연마할 때 몰입해 버리면요, 2시간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2시간이 넘었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행자는 그렇게 몰입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할 때는 동할 때대로 수행하는 법이 있어요. 정할 때는 정할 때대로 수행하는 법이 있고, 그래야 수양력이 쌓여. 동할 때는 동할 대로 통해버리고, 정할 때는 정할 대로 통해버리고, 그러면 수양력의 표준이 세워지지 않아. 아시겠죠? 오늘 정사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동할 때에도 그냥 거기에 묶여버려.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수양력이 쌓인다. 그걸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아요. 아, 내가 좀 공부 열심히 잘했구나. 만족해요. 운동을 또 그냥 땀이 뻘뻘 나도록 해놓고는 내가 운동 참 잘했다. 그러죠? 잘한 걸로 치부해요. 근데 그런 분은 수행자가 아니죠. 수행을 하는 분은 그러지 아니하다.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 분. 이 세상에 왜 사는가? 왜 사냐? 너는 밥 먹기 위해서 사냐? 너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냐? 너는 뭐 하기 위해서 사냐? 왜 사는가 할 때, 부처 되기 위해서 산다. 이게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 이 주장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죠? 이 주장이 세워져야 한다니까. 그래야 세상 일을 초계처럼 보는 거예요. 세상 일을 초계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에 그냥 늘 관심을 쓰고, 그냥 텔레비전을 키고, 여러 사람한테 말을 듣고, 혼돈이 혼돈.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참견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혼돈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은 삼대력이 쌓이지 않아요. 그렇죠? 부처를 못 이루어,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마음 공부에 가늠이 있어야지, 이렇게 혼돈된 세상에 살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개는 다 그래요. 대개는 혼돈 속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동할 때 동하는 이결에 마음이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를 대중접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생각과 그 일에 정신이 사로잡혀서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고 생각과 일은 노예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말이에요. 생각하는 데 노예가 되고 일하는 데 노예가 되고 그래 뽕 빠져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의 주체를 정신 마음의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양력이란 이 동할 때 수양력이란 우리의 마음이 동전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동전간에 흔들리지 않고 끌리지 않아서 성품의 본래 면목을 떠나거나 상실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말해요. 내가 수양력을 얻는다는 말은 마음이 정할 때에도 마음이 동할 때에도 육군이 정할 때에도 육군이 동할 때에도 언제든지 성품을 본 채성 자리가 탁 세워져서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 물들림이 없고. 아시겠죠? 주체가 딱 섰어. 그런 공부 힘을 쌓아야 한다. 그 체가 섰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양의 힘, 수양력, 특히 그 수양력을 3대력으로 표현할 때 대자를 넣어서 3대력으로 표현할 때그 힘이라는 것은 광대하고 큰 것인데 그렇게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동정에 흔들려 가지고 동과 정에 흔들려 가지고 그 휩싸이면 힘이 쌓이지 않는 것이죠. 언제든지 성품이 경계를 대야 돼. 경계에 흔들림이 없고, 경계에 물들임이 없고, 경계에 끌림이 없는 청정여여한 그 본체를 잘 지킬 수 있는 힘, 그거를 수양력이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수양을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이 끝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해요. 처음에 잘해요. 잘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 그만 일 속에 빠져버려요. 일 속에 빠져갖고 평소에 하는 생활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정신이 들면 또 챙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고 아이고 이거 참 성부러기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자꾸 하면 재미가 있고 되는 일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해서 힘을 쌓아야 돼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분이 말하기를 나는 이 회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동지들과 같이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동지들하고 공부 시간에는 같이 공부해요. 동지들하고 같이 일할 때는 일하고, 동지들하고 같이 쉴 때는 쉬고, 이랬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하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반성해 볼 때, 나에게는 왜 3대력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좌선할 때 같이 좌선했고, 강연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고, 작업할 때 같이 작업했고, 쉴때 같이 쉬었는데, 어째서 나는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신봉할 수 있는, 신봉하는 마음이 밖으로만 향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시로구나. 마음 부처님을 신봉할 수 있는 마음 부처님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로구나. 이런 그 부처에 대한 신념, 이 삼대력이 없는 거.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야.
똑같이 하는데 왜 3대륙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3대륙이 왜, 나에게는 3대륙이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왜 들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그는 사막 병진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양하면서 연구와 취사가 뒷받침이 되고, 연구하면서 수양과 취사가 뒷받침이 되고, 취사하면서 수양과 연구가 뒷받침이 된 사막 병진 수행. 항상 수행을 할 때, 수양할 때는 수양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수행할 때도 사막 병진 수행, 병진 수행의 수행, 연구할 때도 사막 병진 수행의 연구, 취사할 때도 사막 병진 수행의 취사. 이 간음을 놓고, 이 간음을 놓아버리고, 그때 그 일에 그만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아, 나에게 3대륙이 쌓이고 있구나. 나에게 3대륙이 있구나. 이 자신감,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3대력이라고 그래요. 사막병진수행. 아시겠죠? 3대력은 부처님이 돼, 불보살이 돼서 얻어진 실력일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 순간에 공부해 갈 때 사막병진수행을 하면 그때그때 3대력이 조금씩 쌓여간다. 그 작은 3대력, 이건 이 적공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사막의 병진수행이 이렇게 중요해요. 병진수행이 이렇게 중요해요. 떠나지, 서로서로 떠남이 없는 수행.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꽃을 보았어. 꽃이 아름답다고 분별심을 냈어. 그런데 성품, 내 성품에 꽃 아름다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참회문에 나오죠. 그런 성품을 놓고 아유 아름답네. 그래 버리면 수행을 떠난 연구여, 취사여, 그죠? 수행을 떠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막을 병진하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분별, 이 공부를 해. 이 공부가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육조 스님의 그 중심 사상이 있는데,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분별. 아시겠죠? 이 간음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 사막 병진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본인이 삼대력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익어져 가고 있구나. 증대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장차 큰 삼대력을 갖출 수가 있겠구나 하는 신념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사막 병진 수행의 뜻이 없이 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으로 성리연마의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안다. 본문에 안으로 성리연마와 본문에 안으로 성리연마와 경전해득과 밖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법어 경전만 그냥 읽으면, 어른 읽으면 아무 뜻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기만 하죠. 안으로 성리연마와 경전해득과 밖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 정도를 할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안으로 성리연마의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 정도를 안다. 성리연마, 이거는 형상 없는 우주 진리, 우주 진리는 형상이 없죠? 또 성품 원리, 모든 인성적인 성품 원리도 형상이 없어요. 그런 형상이 없는 진리와 성품에 대해서 여실히 보고 깨닫고, 성품, 형상이 없지만은 여실히 보고 깨쳐. 아시겠죠?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봐?
여실히 보고 깨닫고 있는 자기 스스로 능력을 명상해 보면 내가 형상 없는 우주마뉴 진리 이론상을 법신불 이론상 우주마뉴 법신불자리를 아시겠죠? 또 형상 없는 내 성품의 법신불자리를 법신열애자리를 내가 과연 보았는가 보고 깨쳤는가 하는 것이죠. 보고 깨쳤는가. 그것을 잘 명상하고 대조해 보면 자기 연구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알고 많이 쓰고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만 공부 대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형상 없는 우주만유 본체 이론상의 진리 자리를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또 성품의 그 오묘한 그런 자리를 진실로 보고 깨달은 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만히 명상해 봐. 그러면 내 연구력 정도를 안다.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